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자로라는 예명의 네티즌이 오늘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세월 X입니다. 전체 8시간 49분에 이르는 긴 영상인데 온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이 다큐멘터리에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외부에 의한 충격, 특히 군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해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저장된 레이더 영상입니다. 세월호가 J자 형태로 급 변침한 궤적이 나타난 뒤 또 다른 물체가 보입니다. 지금까지 이 물체는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.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자신이 만든 다큐멘터리 세월 X에서 이 물체는 컨테이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세월호의 6분의 1에 달하는 크기로 이 정도로 레이더에 선명하게 나타나려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하나의 금속 물체라는 겁니다. 또 이 물체가 조류보다도 빨리 움직였다는 점을 근거로 동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. 자로와 함께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 그 정도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이제 금속여야 되고 또 상당한 크기의 물체여야 되거든요. 현실적으로 뭐 잠수함 밖에는 뭐 생각할 수 없습니다. 오전 8시 49분, 세월호 사고 시각을 상징하는 8시간 49분 길이의 영상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해군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사고 당시 해당 해역 인근에서 작전이나 훈련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잠수함이 잠항할 수 있는 수중 환경이 아니었습니다.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군 레이더 영상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